인쇄 한방이라고 말씀드렸었던 네. 우리의 선물하시는 분들 선물 롱이 이렇게 롱을 엄청나게 치신 분들이 몰리니까 떨어지고요. 이분들이 착해졌더니 또 한 번 인쇄에 걸으셔서 이번에 쇼 물량 엄청나게 많아져가지고 이제 불꽃 같은 반응 나왔습니다. 고맙다. 그 선물러들 고맙다. 너희들이 이제 숏을 많이 쳐줄수록 비트코인이 불꽃같이 올라가더라. 개미들 반대로 하는 게 최고다.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찾아봤더니 평범했습니다. 저번에는 숏이랑 롱이랑 별로 많지 않고 그냥 무난하게 있었습니다. 뭐냐? 착해졌단 소리입니다. 아, 일단 위아래 다 털렸기 때문에 돈이 없어. 형 잠깐만. 아, 내상이 너무 깊어. 이번에 롱이고 숏이고 아무것도 못하겠어. 지금 가만히들 계시고 계시는데 이때가 저점인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좋은가? 그래도 다행인 게 그 비트코인이 나스닥 따라서 올라가니까 다행입니다. 네네. 이게 코스피 따라갔으면 떨어졌지. 그래서 사실 지금은 주식하시는 분들 코스피보다는 암호화폐가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미국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반등도 네.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코스피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 상승폭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차라리 우량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들고 있는 게 조금 더 안전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그 암호화폐 쿠프로 삥뽕 얘기했습니다. 네, 열심히 일하시는데 사업이 잘 안 되시는 분이 한 분도 있어요. 아, 누구요? 우리의 이제 고팍스 회장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팍스가 정말 건전하게 일을 하고 건전한 코인들만 가져와가지고 펌핑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안 쓰는 거래소였죠? 아, 맞아요. 근데 사실 고팍스라고 하면 업비트 비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업비트 비썸 코인은 왜 유명해졌을까요? 헬파티라니까. 근데 고팍스는 그런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물론 잘못된 게 있었는데 그 살짝 조금. 옛날에도 좀 있긴 했는데 그 살짝 간만 보다가 안 하긴 하셨어요. 근데 그나마 제일 정직하다라고 보면 사실 고팍스가 그 우리나라 거래소 중에서 가장 정직한 거 맞거든요. 그래서 상승률도 정직해가지고 올라도 10%. 그 인기가 없어. 올라도 20%. 이제 우리의 고팍스가 이제 워너마켓 열면서 합류한다고 합니다. 오. 망한 줄 알았지. 안 망했답니다. 네, 거래량이. 네, 거래량 지금도 없고요. 지금 네네. 뭐 BTC 마켓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큰 의미가 없고 만약에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한국 사람은 업비트의 빨간 바다맛, 빨간 양봉의 맛. 150% 200%의 맛을 못 잊기 때문에 아마 여기 못 갈 겁니다. 사실 이게 애매한 게 고팍스 같은 건 진짜 다른 거래소에 비해서는 진짜 정직하게 운영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맞아요. 너무 정직했어. 적당히 나쁜 짓을 해야 돼. 하여튼 그래서 우리 전북은행과 실명계좌를 극적으로 타결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온다. 고팍스가 실명계정 확인서를 발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IMS, MS랑 그리고 실명계좌가 있으니까 네네. 이제 다섯 번째 거래소, 다섯 번째 원화거래 취급 사업자로서 올라갈 거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띄워줬습니다. 그래도 정직하게 했던 만큼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근데 정직하게 운영한 건 저희도 이제 맨날 여러 거래소 정직하게 운영한 건 맞는데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사기 쓰기는 좀 그래. 네. 근데 여기 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입니까? 수수료가 업비트보다 비싸요. 여기가 네. 0.2%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애매해요. 쓰기는 애매합니다. 근데 정직하긴 하지만 저는 업비트 쓰시는 게 네, 오히려 네.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돌아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하시 돈 많아요.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라서 그쵸? 돈 많습니다. 거래소 취미예요. 취미로 차린 거래소입니다.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부터 형님 화이팅입니다. 자, 그리고 기관 투자자 현황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올라왔습니다. 그 어느 정도냐? 요 정도. 아, 예, 예, 귀엽죠. 귀엽게 올라왔습니다. 시작은 미비했으나 그 끝은 장대하리라. 이건 몰라? 아, 그렇죠. 시작은 미비했으나 그 끝은 장대하리라. 안 판 게 어디야? 기관 그러니까, 투자자가 안 판 게. 안 판 게 아니야. 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매도 안 한 게 어디야? 아, 그렇죠. 이런 장이 그 무섭고 두렵지만 매수한 당신 킹왕짱. 그래서 사주신 분 저희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 투자자 현황이고요. 어떤 코인을 많이 샀느냐 보시면 여기에 까만색이 비트코인인데 여기 살짝 보시면 까만색이 별로 없습니다. 뭘 샀냐? 다 샀어. 드디어 이 망할 놈의 이더리움을 드디어 사줬습니다. 진짜 뒤지도록 팔고 어제도 팔고 저번 주도 팔고 저저번 주도 팔고 한 달 정도 팔더니 드디어 사줬어요. 야, 이제 드디어. 야, 저점인가? 저점인가? 야, 이더도 좀 살만하냐? 하면서 이더리움 좀 사주셨고요. 아, 전체적으로 다 샀네요. 네, 비트코인도 이제 사줬고요. 그 이외에도 솔라나도 사셨고 폴카닥도 사셨고 리플도 사셨고 잡다한국도 사셨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냥 알트코인들 다 샀어요. 오, 저점인가? 아, 그렇습니다. 아, 주소 담고 있다. 지금 바겐세일이다 하시면서 다 주소 담고 있는 우리의 기관 투자자 형님들입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형님 중에서 어느 곳이 많이 샀느냐 보시면 여기 보라색 분은 팔았어요.
보라색은 팔았어. 그런데 나머지는 다 샀어요. 이 보라색이 누구냐? 이제 프로포즈 인베스트먼트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펄포즈, 이제 펄포즈인데 여기가 비트코인을 뒤지게 팔았습니다. 이번에 여기가 ETF 하는 데인데요. ETF가 사실상 대거 이탈을 했습니다. 이쪽 ETF가 대거 이탈을 했어요. 이제 프로포즈, 이제 펄포즈죠. 펄포즈 사이에 있는 ETF 투자한 기관 투자자가 많이 빠졌는데 이 이유는 선물 시장 ETF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 ETF는 컨탱고와 이제 백 머시갱이가 있거든요. 다달이 월물마다 전환될 때마다 이거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월물마다 이거를 바꿀 때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좀 많이 빠졌다라는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물 ETF이기 때문에 나타난 한계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 한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크게 시장의 흐름을 바꿀 정도는 아니고 그냥 ETF, 선물 ETF 이 때문에 그 해프닝 정도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퍼포즈사에서는 좀 많이 파셨다. 그리고 신기하게 프로시어스 ETF 쪽에서는 좀 돈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이 치셨습니다. 요렇게 합쳐서 또이 치셔가지고 그나마 조금 비트코인이 사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개미는 이 시장에 완전히 떠나갔잖아요. 네네. 개미가 없어. 고래만 남았어. 이 방송을 보는 당신 미래 고래야. 고래들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채굴 해시레이트인데요. 해시레이트 그려드릴게요. 해시레이트가 네, 이렇게 가다가 중국! 중국! 하고 이게 맞지! 요 끝에 꺾어줘야 돼. 끝에 꺾어줘야 돼. 요 신고점 갱신 축하드립니다. 해시레이트. 중국 애들 때문에 이렇게 됐죠. 네, 뭐냐면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고점 대비해서 약 40% 이상 조정이 나왔는데도 네. 채굴 장비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채굴 장비를 신규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을 열심히 채굴해서 나중에 더 팔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